오늘 우리는 16번째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시느라고 새벽 4시부터 잠 설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의 애국 충정과 여러분의 나라 사랑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또는 3월 13일 방망이를 두들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지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 모일 날짜를 약속하는 것부터 오늘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날 판결하겠다는 뉴스를 보시는 순간 그 날이 우리가 모이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어디에 모이느냐? 여기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셔야 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12시, 1시, 2시까지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인원, 그리고 우리가 소리쳤을 때 들릴 수 있는 함성, 그 두 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탄핵이 시작되는 날부터 헌법재판소 앞 모든 장소에 집회 신고를 득해놨습니다. 날짜 상관없고 시간 상관없고 헌법재판소 앞에 수회관 앞으로 모이시면 되는데, 그때는 얼마나 모일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도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최 측 역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3월 10일이면 금요일은 옷을 맞추기가 지방에서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공작전을 해야 됩니다. 매스컴에서 날짜가 딱 발표되면 각 지역에 있는 본부장님, 지부장님은 바로 버스 대절부터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보는 것이 바로 집회 측의 공지입니다. 아시겠죠? 뉴스가 내일이다 하면 내일이 집결일구나, 내일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태극기 집회구나 하고 마음 다잡으셔야 합니다. 그날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서울 전역을 덮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안에는 앞에는 10만 명만 들어차고 가득 찹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인원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면 종로통, 을지로통 가득 찹니다. 그때는 어쩌면 이 시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결과를 보면 이런 시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에서 터져나올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기각이나 각하면 그 구호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뚫립니다. 만약 인용이 될 기호는, 만약 이 태극기 민심을 보고도 인용이 될 경우는 구호는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집회 주체 세력이고 어쩌면 혁명 주체 세력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무대마저도 이 마이크마저도 이 스피커마저도 없지만 만약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3.1절에 맹세한 것처럼 순국 선열들이 태극기에 피를 뿌리면서 죽었던 그런 사람 여러분이 그 주체 세력입니다. 다만 그때는 그 앞에 제가 제일 먼저 서겠습니다. 만약에 3월 14일로 연기가 되면 3월 11일 이 자리가 집회 장소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은 오후 2시. 그날은 정말로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그날은 종로통, 을지로통, 충무로 다 채워야 합니다. 3월 11일은 우리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이 태극기 전투에서 우리가 지지하면 역사는 그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고 우리는 기필코 피를 흘리더라도 승리를 쟁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3월 10일이든지 3월 11일이든지 3월 13일이든지 모르는 집회를 선언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는 법원을 경찰서를 세 군데를 뛰어다녔습니다. 업무 보고들입니다. 박지원! 순수한 국민의 성금을 모독했으므로 형사 고소는 물론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 박지원이 감히 이 태극기 물결을 보고도 최근에 한 번은 위협, 한 번은 사기 모금됐다면서 세력들이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했었어요. 여기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국회의원들 시문자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부라고 돼가지고 우리가 다 이 집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세력이 있다면 오로지 애국 국민 세력이고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력 아닙니까? 박지원이 왜 유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선 모금 금액부터 틀렸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공개하는데 좀 보고 하지. 우리는 너무 투명하게 운영됨으로 박지원은 틀렸고 제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비화 하나를 어제 밝혔습니다. 딱 한 번 거액의 재산가로부터 수억에 달하는 모금 제안이 있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적혀있습니다. 이러시면 다 죽습니다. 선의는 고맙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신 만원, 이만원, 십만원이 훨씬 더 소중하지. 그분에게 10억을 받고 100억을 받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울러 앞에 나오신 기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가 공지하는 것 좀 읽어보고 보도하십시오.
또한 나머지 두 개는 생략해서 특검 박영수 및 특검 1장 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입니다. 피고발인 박영수는 최준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특검 팀원들에게 2017년 1월 24일 전수조사 후 변호인을 귀가시킨 뒤 밤 10시 4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2시간 20분 동안 최순실을 변호인 없이 추가조사했고 특검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수사범위에 포함하여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특별검사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 산족을 면하고 가정을 파멸시키겠다고 협박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태블릿 PC 조사 사건을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했고 남창구 형태의 사건을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했으므로 법에 의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준비해온 서류를 모두 버렸습니다. 지금 이따위가 뭐 소송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의 뜻이, 우리 국민의 뜻이 무시당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고소송을 해도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저는 종인 쪼가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과감하게 외쳐야 합니다. 탄핵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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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 우리는 힘을 보여주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호수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까지 태극기 시간 지나면 사그라들 텐데 저까지 모여봐야 정치인 하나 없는 힘없는 집단인데 그렇게 우리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피를 흘리라고 정치꾼이 강요하고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라고 정치꾼이 사주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인 국민의 힘마저 외면하는데 정치하는 새끼들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고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피를 흘리라고 강요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라고 사주하는 것과 한치도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로 갑시다! 국회로 가요! 국회로 가자! 저는 새누리당 임명진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우리 편 한번 들어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새누리당 국회의 및 당협위원장 103명이 모여가지고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을 채택하기를 임명진한테 요구했는데 임명진은 한마디로 호소를 쳐버렸습니다. 임명진 눈에는 이렇게 보인 태극기 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감추어놓은 파일 하나를 꺼내서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공개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이 전장을 찾아가면 수십억 수백억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단돈 이름도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애국자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정당을 창당한다면 우리에게 돈이 왜 필요합니까?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난 13차 태극기 집회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창당을 제가 실무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했고 그날 바로 실무적인 검토를 끝낸 결과 쓰든 쓰지 않든 하나는 준비해야 된다 해서
새누리당 당명을 확보했습니다. 새누리당 당명을 확보하는데 지금까지 어느 기자도 눈치채지 못했고 사람이 수백 명 모여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임명진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낸다. 만약에 우리 태극기를 무시한다면, 이 결집된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그날로 문 닫을 것입니다. 정당을 차리는 것이 그래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우리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해보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태극기 물결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태극기 물결이 뭉쳐봤자 성남 파도처럼 왔다가 강물처럼 흐르다가 바닷물로 들어가면 끝이다. 아니죠? 거대한 뚝을 쌓읍시다. 태극기의 힘을, 거대한 물결을, 어마어마한 댐을 쌓아서 가두고 그 힘을 응축시켜서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준비해온 연설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공지를 하면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집회가 언제라고요? 10일이 될지 11일이 될지 13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집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언론 뉴스서나 헌법재판소 일정 발표입니다. 만약에 10일날 한다고 하면 집회 장소 어디라고요? 헌법재판소입니다. 11일 하게 되면 대본이고 13일 헌법재판소가 발표한다면, 판결한다면 다시 집결 장소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10일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가자 헌재로! 가자 헌재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자 헌법재판소! 가자 헌법재판소! 주변 사람 다섯 분만 모시고 나와서 갑시다. 가자 헌재로! 가자 헌재로! 가자 헌재로! 가자 헌재로! 가자 헌재로! 가자 헌재로! 고맙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거짓의 껍데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거짓 조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함성이, 여러분들의 분노가, 여러분들의 태극기 물결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각하시킬 수 있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500만의 보수 세력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태극의 민심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원한다. 정치권은 이 500만 애국 세력들에게 답을 하라.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하여 사심없이 일하는 박근혜 대통령, 언론과 방송들은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편파로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는데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하다는 것밖에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 요구합니다. 고영태를 적극 특별수사권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검찰이 만약에 고영태를 구속하지 않고 태블릿 PC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않는다면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탄핵에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영태를 조사하지 않고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힘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 시민들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왜 야당과 제야 세력들은 탄핵을 일찍 하자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저지르는 거짓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 촛불 세력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권 자탈 세력들이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정권 자탈 세력들을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몰아내야 됩니다. 거기에는 민주노총이 있고, 거기에는 정교조가 있고, 거기에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있고, 거기에는 통진단 장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지킵시다. 여러분, 국정교과서 5,566개 학교 중에서 문명고등학교 하나 신청했는데 그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종북 좌파들입니다.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특검 연장을 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합니다. 이거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야당 세력들에게, 저 종북 좌파 세력들에게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비가 내리는 이곳에서 500만의 애국 국민들이 피 터지게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을 때 배신의 정당 유성민과 김무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99.9%
100% 탄핵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되게 배신하고 나가고 그렇게 못되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더니 겨우 지지율이 1%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유성민 탄핵 지킨 거 아닙니까? 배신의 정당, 탄핵 정당, 배은망덕한 정당, 바른 정당, 여러분이 처벌해 주십시오. 혹자들은 바른 정당하고 합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애국 국민들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애국 국민들께서 바른정당 유성민과 김무성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유성민 김무성 없어서면은 탄핵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울분이 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시에 눈물 쏟을 때 동전을